우리 신현수 선생님 송금비 왔는데 그래서 공덕비입니다. 속은 칭송한다, 노래한다, 찬양한다 뭐 이런 뜻이고,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이제 이게 이 공덕비의 모습인데, 원래는 지금 만경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만경초등학교는 옛날에 습천 못이 있던 곳이에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이 신현수 선생은 뭐 형평운동 중에서도 형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수평사, 일본의 수평사, 물처럼 평등한 이런 뜻인데, 그보다 더 깊은 뜻으로 이 백정들의 생활 도구였던 이제 저울처럼 평등한 그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형평사를 제안했던 분이고, 근데 이 신현수 선생이 가장 형평사뿐만 아니고 공을 들였던 게 바로 교육운동이에요. 교육운동. 그 당시에는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물었고, 또 그 다음 학교도 사실은 부족했고, 그러다 보니까 제일 흔했던 게 야학입니다. 야학운동. 그래서 이 야학운동에도 정말 자기 사제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 그 분인데, 바로 이제 그 이 우리 요 만경동 일대에 그 이 교육운동에 헌신했던 분이 신현수 선생님인데, 마침 이제 그 주민들이 그 비문에 계시고, 그죠? 그 공덕을 기려서 그 이 공덕을 세워준 거야. 근데 이 1900년대는 모르겠다. 이게 이 만경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, 이 아무래도 이제 땅이 이제 아까 저 옥봉이라든지 우리 나불천 이런 데 다 복개를 했잖아요. 우리 도동에도 그랬거든요, 사실. 도동에도 그 지금 전부 다 복개도로잖아요, 그게 시장 주변에. 근데 어쨌든 그 습천 못을 메우면서 그 만경초등학교 세워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만경초등학교에 바로 신현수인 공덕교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이 뭐야 이 공덕교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럽니까? 미아, 뭐 미아를 해야 되나, 뭐 하여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개인집에 있다가 요 앞에 올려놓은 뭐 그 월경산지 그 총림사 입구에 또 방치되어 있던 거를 그 여기 보면 2005년에 결국 그 진주사랑 모임 여기서 이제 여기에 옮깁니다. 근데 여기에 올라온 것도 원래는 만경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학교 측의 반대로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, 그나마 이제 만경동이 보이는 만경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생님, 그래도 예. 저 뒤쪽 그늘로 가세요. 예예. 고양이 펜촉 이거 교육을 상징하는 거고. 그런데 이제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저는 막 너무너무 참 분노를 금할 수 없었거든요. 그 당시 이제 뭐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반대가 있었다.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고 뒤에 우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김장하 선생님 이런 분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, 이걸 만경초등학교 세우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떤 의식 속에 아직도 그런 어떤 차별의식 또는 뭐 신분의식 이런 게 참 뿌리깊게 남아있다라는 거죠. 특히 옥봉하고 만경동은 아직도 약간 좀 약간 못 사는 동네처럼 인식이 돼가지고, 마치 이제 그 만경초등학교가 마치 백정들의 학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참 그게 더 안타깝게 여겨졌고, 우리가 또 행평 투어를 하잖아요, 그죠? 그럼 이런 그 투어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나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만경초등학교 뭐 총동창회라 그럴까 이런 데서 오히려 신현수 선생 공덕비를 우리 초등학교의 제자리에 옮기자, 이런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. 그것이야말로 우리 진짜 오늘날 행평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하나의 이제 방안이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